아니, 창각회는 제일교포들의 파워가 다 결집된대야. 이케다 다이사크 창각회 회장, 한국에서는 SDI라고 그래요. 소가가카이 인터내셔널 창각회 국제. 이분 제일교포야. 약 체격이나 얼굴도 크고, 사모님하고 같이 한복 입고 찍은 사진도 있잖아. 창각회는 제일교포가 지금 장악을 다 해버렸어. 근데 여기에 제일교포 연예인들, 스포츠 스타들 뭐 드글드글이야. 엄청난 창각회 계열 기업들도 많아. 제일교포 기업들. 그래서 이미 일본은 이 제일교포들이 많은 분야를 장악했어. 나도 이 창각회를 잘 몰랐었는데, 나 일본에서 대학 교수할 때 창가 대학교가 있어요. 소오카 다이가크. 거기는 한일 평화 이런 거 얘기하는 데니까 나한테 강연 의뢰가 온 거야. 창가 대학교에서. 또 강연하러 가서 창가 학회 사람들도 좀 만나보고. 근데 다 제일교포인 거야. 드글드글 제일교포야. 아, 뭐 내가 여기 신도는 아니에요. 내가 여기 광신도라고 누가 또 소문을 내던데, 난 거기 강연하러 한번 가봤을 뿐. 우리 제일교포들의 힘을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 딱 크게 봤을 때. 민단. 민단이라고 알지? 민단에 등록된 분들이 한 30만 명. 공식적으로 30만이지만 등록 안한 분들 훨씬 많지. 제1번 대한민국 민단. 이게 남한 베이스라고 하는 거고, 또 조총련이라고 있지, 조총련. 조총련은 뭐 북한 베이스라고 하는데, 그건 또 잘못된 거야. 조총련이 조센 소련이라고 해요. 제1번 조선인 총연합회, 조총련인데, 이게 북한 베이스고, 민단이 남한 베이스라고 하는 거야. 또 하나의 강력한 파워가 응집된 게이 창가학회야. 창가학회에서 정당도 가지고 있잖아. 공명당. 창가학회에는 한 3, 4천만 명이 있어. 신도가 일본에서만 엄청난 파워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엄청난 기업가들, 연예인들, 스포츠 스타들 되게 많아요. 제일교포들의 힘을 응집한 빅3가 얘네들이야. 일본에 빠찡꼬라는 도박 있지. 미국에서는 이렇게 땡겨서 슬롯 머신인데, 그건 아니고 이렇게 버튼을 이렇게 해서 구슬이 막 떨어지는 거야. 빠찡꼬. 요거 90% 이상이 민단 아니면 조총련이 다 장악하고 있어. 내가 요코하마의 민단 상공회의소 거기에 강연을 한번 하러 간적 있어. 근데 거기에 분들이 나한테 술 마시면서 뒤풀이 하면서 얘기하는데, 요코하마의 99%는 제일교포들이 빠찡꼬를 다 주고 있대. 요코하마 빠찡꼬 업계 99%가 제일교포. 우리나라에도 SDI 많어. 특히 경상도 부산 쪽에 되게 많어. 서울에도 SDI 신도들 되게 많아. 이런 종교단체를 좋은 데라고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고 하여튼 한민족의 역량을 그래도 일본에서 기죽지 않고 강하게 살려고 파워를 결집한 게 민단 조총련 창각회다. 이 정도는 알고 있으라고. 그냥 뭐 사이비다 이럴 수도 있는데, 창각회란 게 종교적으로 사이비틱하고 이런 거를 떠나서 기본적인 지향점은 제일교포들의 역량을 결집해서 결집된 힘으로 무시 안 당하고 일본을 제일교포들 파워로 지키고 살렸다는 게더 강하거든. 창각회에서 만든 게 공명당이지. 공명당 의원들 제일교포들 많아. 귀화한 제일교포들이지. 그러니까 나는 창각회에 대해서 그렇게 나쁘게 안 본다고. 우리나라에서 되게 안 좋게는 얘기하지만 제일교포들의 힘을 모은데라고요. 하여튼 이 종교 얘기하면 또 민감해질 수 있으니까 이쯤에서 끝내자. 하여튼 나는 여기 창각회 신도도 아니고, 나는 일본에서 대학 교수할 때 창가 대학교에 강연을 하러 간 적이 있다. 남묘 호렌케이교랑 또 창각회 이게 조금 차이점이 있어요. 남묘 호렌케이교, 일본어로 읽으면 남묘 호렌케이교인데, 이게 일년종 법화경이 분파가 돼서 일년정종이 있고 또 창각회가 있어요. 이게 SGI 한국에서. 일년정종은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군국주의 전쟁 참여 이런 파벌인데, 창각회는 반대파야. 신사참배 거부하고. 알고 있으라고. 창각회가 뭐 남녀 호랑교다 이러면서 뭐 사이비라고 그냥 그러지 말고 알고나 있으라고. 내가 무슨 어떤 종교단체를 옹호해주고 좋다고 얘기하고 싶은 사람은 아니고.